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스테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이번은 저번에 했던 거랑 다르게 포트와인 소스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사용한 부위는 코스코에서 산 초이스 등급 체크살이에요. 고기를 30분 정도 상온에 놓아 온도를 올려준 다음 고기 표면의 물기를 키친타월로 제거해 줄 거예요. 고기 표면에 수분이 많으면 표면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고기 표면이 바삭하게 잘 지져지지 않아요. 고기를 굽기 전에 굵은 소금 후추로 빡세게 간을 해줄 거예요. 소금 후추 간은 스테이크를 굽기 30분 전에 미리 해놓냐, 바로 굽기 전에 소금 간을 하냐, 구울 때 소금을 치냐로 왈가왈부하는데 정답은 없어요. 어느 방법을 쓰든 별 차이 안 나니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최대 강한 불로 팬에서 연기가 펄펄 날 정도로 아주 뜨겁게 충분히 달궈준 다음에 기름을 둘러주세요. 기름은 고온에서 잘 버티는 포도씨유, 카놀라유, 식용유, 올리브유를 쓰는 게 좋아요. 스테이크를 구울 때 무쇠팬이나 스테인레스 팬을 쓰는 게 좋아요. 잘 관리만 해준다면 평생 쓸수 있거든요. 기름은 둘러도 되고 안 둘러도 되는데 전 무쇠팬에 구울 때는 안 둘러요. 고기를 구우면서 녹은 지방으로 고기 바닥을 튀기듯이 구울 수 있기 때문이죠.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사방팔방에 기름이 약간씩 튀어서 굽고 나면 부엌 바닥이 미끌미끌해요. 하지만 예외는 있는데 스테인레스 팬에 기름을 안 두르면 눌러 붙기 때문에 약간만 두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스테이크를 구울 때 주의하실 점은 집 안에 연기가 자욱해지니 환풍이 잘안 된다면 고기 냄새가 잘안 빠져요. 스테이크를 구울 때 시어링 하는 게 육즙을 가두는 거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기 표면을 태우듯이 구워 육즙 손실은 막지 못해요. 고기를 굽는 도중에 계속 세포가 망가지면서 육즙은 계속 흘러나와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뒤집어도 상관없죠. 원래 취지는 재료에 맛있는 향 분자 물질을 만들어내는 갈색화 반응 또는 마이야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자면 식빵을 그냥 먹는 것과 갈색나게 구워서 먹는 거랑 맛과 풍미가 완전 다른 것처럼 색이 안 나면 맛이 없는 거죠. 손바닥의 어느 부분이랑 비슷하게 눌리면 레어, 미디움, 웰던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손의 탄력이 다 다르고 고기 상태에 따라 탄력이 다 달라서 대부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스테이크를 처음 구우실 때 양면 각각 몇 분씩 시간을 재서 구워보시다가 많이 눌러보고 많이 구워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감이 와요. 두께가 얇은 고기는 자칫하면 오버쿡 될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고기를 쓰는 게 굵기 조절하는 면에서 편해요. 또 이렇게 옆면을 보면 굵기 정도를 대강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면도 지져주세요. 스테이크 풍미를 더 내기 위해 버터, 타임, 으깨마늘을 스테이크를 끝마치기 전에 넣어주고 기름을 고기 위에 끼얹어 줄 거예요. 왜 마지막에 넣냐면 처음부터 넣고 구우면 다 타버리고 향이 열에 의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다 됐으면 고기를 꺼내고 레스팅을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에 해주세요. 완벽 완벽. 이제 포트와인 소스를 만들 거예요. 포트와인은 맛이 달달해서 디저트 와인으로 즐겨 마시고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 때 많이 쓰여요. 팬에 남은 기름이랑 마늘은 다 따라 버려주세요. 전 기름 따라 버리는 걸 깜빡해서 나중에 소스 졸이는 도중에 따라 버렸어요. 당육수는 계량컵 기준 반컵을 넣고 디글레이징 해줄 거예요. 고기를 굽고 바닥에 눌러붙은 걸 떼어 액체에 녹여주는 걸 디글레이징이라고 해요. 불은 중불로 놔주세요. 디글레이징을 하면 소스가 엄청 맛있어져요. 디글레이징을 다 했으면 포트와인 반컵을 넣고 강불로 팔팔 졸여줄 거예요. 아까 스테이크 구울 때 썼던 타임도 넣어주세요. 언제까지 졸이냐면 이렇게 한 수저 반 정도 남을 때까지 걸쭉하게 졸여주세요. 다 졸였으면 체에다 걸러주세요.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데쳐줄 건데요. 밑둥 부분은 너무 억세니 살짝만 잘라주세요. 당근 껍질 벗기듯이 필러로 벗겨주면 돼요. 데치는 물에 소금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2분에서 3분 정도 데쳐주세요.
다 됐으면 더 익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음물에 식혀줄 거예요. 키친타월에 물기를 제거해주고 반으로 잘라서 이쁘게 그릇에 담아내면 끝이에요. 먹어볼까나. 맛있겠다. 우와. 우와, 부드러운 거 봐. 사줘라. 맛있어.